일단은 엄마, 우리 지금 이 큰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좀 눈에 좀 많이 더 씹혀진다. 지금 학교 갔어요, 엄마? 학교 아니고 군대에 가 군대 가 있어?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 일으켰어? 있어요. 그쵸. 네. 어떤 문제? 아마 군대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개인적인. 네. 어떤 거? 여자 문제가 있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여자애들하고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관제로 넘어갔어? 네, 사실 그래요. 근데 이제 뭐 거의 이제 정리 단계이긴 한데, 얘가 과연 잘 딛고 이제 잘 나갈 수 있을지 얘가 아직. 여자를 뭐 건드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름 쓰는데 관제 얘기하시고. 근데 비관은 많이 샀어요, 엄마. 비관. 그러니까는 이제 자체 가는 거지. 아, 후회. 네.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제 술 먹으면서 술자리에서 그랬어요. 아니요.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서 이제 원치 않는. 아니요. 원치는 원해서 이제 그런 저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군대 갔을 때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니까 약간 그 했던 거를 이제 남자친구한테 이제 얘기하면서 뭐 스토커처럼 이렇게 몰고 갔나? 그러니까 나는 군대 왔는데 너는 다른 남자애 만나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 보내고 톡 보내고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이건 이제 뭐 접근금지 뭐 사생활 침해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게 얘 인생이 크게 막 발동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엄마. 지금 상대방 부모하고 합의 단계인데 아직은 합의까지는 도장 찍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형사로 지금 넘어가는 그쵸. 거죠. 민사 아니고. 그쵸. 그리고 근데 이게 지금 재판 몇 번을 열렸어요? 아직 재판은 안 열렸어요. 이제 지금은 수사 단계이고, 수사 단계에 걸치면 이제 검사한테 이제 기소해갖고 넘길 텐데, 거기서 끝나줘야지 얘가 풀리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성범죄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얘가 거기, 그러니까 공표는 안 돼도, 이제 수사기관의 리스트에는 이제 그게 만약에 재판까지 가게 되고, 그걸 뭐라 그러죠? 범죄로 그냥 완전히 저기가 재판이 끝나버리면은 결과가 끝나버리면 그게 등록이 된다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제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그렇죠. 얘기잖아. 예. 그러니까 너무 그게 요즘에는 강화돼서 또 미성년자 상대방은 또 미성년자니까 그러니까 둘다 미성년자일 때 일은 저질렀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유포 혐의니 촬영 혐의니 뭐니 뭐 이제 그런 게다 걸려버리면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은 저질렀어도 미성년자였을 때 일은 저질렀어도 이제 그게 땅땅땅 두드릴 때는 미성, 그때 사건을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아이가 질적으로 나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네, 거죠.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확정돼 버리면 형이 확정되거나 아무튼 그게 유죄로 확정이 되면 등록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표는 안 될지라도 근데 그게 엄마 이 건으로 점사 안 봤어요? 한 번도 안한 봤어요. 번도 안 봤어. 왜볼 생각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터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지금 얼마나 됐어? 5월. 근데 이게 5월 지금 초? 흘러가는 게 엄마,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게 그렇게는 없거든요, 엄마. 왜냐면 거기 부모가 이제 아이가 주고받은 문자나 이런 통 내용이 나 전화 통화나 막 이런 게 조금 이렇게 우리 아들이 좀 거칠기도 했었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있었고 그다음 어떤 촬영을 했어요? 둘이 만나는 거 다른 남자랑 아니, 둘이. 그니까, 둘이 있었던 거 예, 그걸 촬영을 했었던 거를 옷을 지금. 안 입고 있었던 거 예, 그런 그거를 거를. 이제 그 유포한다고 지금 아드님이 그러신 거야? 예, 그니까, 촬영하는 것도 잘못이긴 한데,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그 이제, 여자애는 알고 있었지. 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촬영한 것을 이내 그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애한테 그러니까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3자가 되니까 이제 그걸로 걸고 이제 상대방에서는 이제 형사로 이제 고소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근데 형사니까 이제 합의를 이게 받아야 되고. 이제 합의를 봐야 되잖아. 근데 이제 일단은 부모님 쪽에서 좌지우지를 하실 것 같아. 맞아요. 네. 그 부모님이 고소를 했어요. 당사자가 아니고. 이제 화가 너무 많이 나셨고, 일단 부모님 만나보셨어요. 네, 한네번 정도 만났고, 찾아가서, 네, 그래서 만났는데, 네, 얘기 잘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좋게 보셨는데, 좋게 말씀해 주시고, 그냥 최대한 이제, 서로 몰랐을 잘 모를 때 저지른 일이니까 서로 좋아서 그런 거니까 잘 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점점 옆에서 이제 얘기도 들어오고 듣는 게 있고 이러니까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크게 부르시더라고요. 합의금을. 그래서 합의 얼마 당시에 정도 불렀어요? 3천만 원 시더라고요. 그냥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요. 이제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얘기해드릴게 보이는 대로. 근데 그냥 이게 형사에서 그치지 않고요.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민사로 넘어갈 것 같아요. 민사? 왜냐하면 복잡하게 이제 안 가시려고 하면 형사로 끝내는 게 지금 맞아. 근데 이제 맞는데. 내가 보기에는 3천까지는 안 보이고요. 한 2천 선? 이 그분이 정도까지. 크게 부르셨어. 5천을 부르셔가지고 지금 변호사 끼고 그래도 약간 줄여가지고 한게 3천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합의점을 찾으면 2천까지 또 떨어질 것 같아요. 합의점을 찾는 한도 내에서. 근데 여튼 돈이에요. 이제 이거 그냥 한 분이 그러신 게 아니고요. 두 양반이 그냥 입 맞대고 그 부모님들께서 입 맞대고 이미 결정을 내리신 거고 이런 이제 판례나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뒤져보신 것 같아요. 그러셨겠죠. 이런 이제 사건들을 좀 뒤져보시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하나 아이한테 괘씸한 거예요. 지금 아드님한테 괘씸한 거예요. 왜 네가 그럼 그렇게 좋아했던 여자가 그렇다 하면은 걔랑 또 헤어지고 네가 제대하고 다시 또 좋은 친구로도 만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했을 수 있냐? 그러면 이거를 또 다른 데에다도 유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한것 같거든, 엄마. 근데 좀잘 찾아가서 하는 것도 좋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일단은 재판으로 지금 넘어갈 거는 같아요, 엄마. 그래요. 왜냐면 팽팽하거든. 엄마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무죄 입증을 해야 이제 아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고 근데 너무 증거가 명백해. 우리 아들이 했던 행동들이 너무 명백해서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내 잘못을 우리 아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엄마. 맞아요. 네. 이해했어요. 그래서 합의금은 딱 2천까지 떨어진다, 엄마. 아, 그래요? 3천을 요구를 했지만, 응? 5천을 요구해서 지금 중간 금액이 3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아, 더 그래요?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해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떨어뜨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거기에 빨간 줄이 가지를 않아야 되는 게 문제겠지. 기록은 어차피 남아요.
형사에 했던 법적인 모든 거는 어쨌든 조회하면 다 나와요. 이 사람이 법적으로 뭐 위반을 했다든지 뭐 신호 위반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싹 나오잖아. 아마 조회하면 그게 다 나와. 그러니까 빨간 줄이 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빨간 줄이 안 들게끔 하려면은 고소 취하를 일단 받아내야 되고, 그리고 협조를 해주신다고 했던 탄원서 부분도 해주신다고 하셔서 그분이 크게 부르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괘씸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셨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그 포함한 금액으로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해드리겠다고 한 건데, 근데 엄마는 얼마 불렀는데? 그러니까 삼촌에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자꾸 소리 제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삼촌이라고 하는 금액을 저희도 일단 알겠다. 처음에는 그거보다는 저희는 낮은 금액을 제시했고 저기서는 5천을 제시를 해서 그 중간 값인 3천이 이제 합의가 돼서 합의서를 월요일 날 쓰기로 했어요.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날. 근데 문구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미작성 상태이고 그 문구를 근데 더 낮출 수도 있었는데 엄마 왜 그랬어? 점이라도 좀 보러 오지. 아니, 그분이 그러니까 저희 집 사는 집 등기부까지 띄워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본인이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어차피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사실 변호사 저쪽에서도 끼고 있고 저희도 끼고 있는데 저희가 변호사하고 이제 대리로 내세워서 뭐 작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네 차례가량 만났을 때도 변호사 없이 만났을 때도 이분이 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분도 저희 측 변호사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처음에는 그냥 되게 좋은 말씀만 하셔서 저희는 잘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분은 이제 합의를 금액을 크게 부르시고 저희도 이제 뭔가를 그 얻어내려면 어쩔 수 없이 금액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저희가 끌려가는 저기 막 입장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그러면 본인 변호사는 뭐라 그러셔? 그냥 최대한 뭐 해본 게 그거라고 표현하시죠. 근데 그냥 저희는 알았다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걸 합의서를 써줘야지만이 일이 해결되니까 그래서 알았다고만 했죠. 그냥 그 저희가 뭐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죠. 아, 진즉 보러 왔었어야지.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면. 네,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지금 한 3일 후면 이제. 근데 이걸 사실 이거 보려고 사실 보려고 이게 아니었고 예정돼 있어서 이제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게 잡혀져 있었으니까 그냥 이건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애가 터트린 일이었고 그래서 좀 그래요. 그냥 돈으로 그냥 저희가 사실 부자는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고 그냥 뭐 남한테 손안 벌릴 정도로만 그냥 근데 엄마, 사람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이게 들어보세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삼촌까지도 안 갔어도 됐었던 문제고,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는 일단은, 큰아들은 뺍시다. 빼고, 어쨌든 둘째 아들은 이렇게 안 가도 됐었는데. 이게 복잡하게, 어차피 관제가 딸면, 이제 빨리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게 이제 부모 마음인데, 이렇게까지 이제, 일단은 그쪽이 돈이었으니까. 근데,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안 해도 됐었는데, 어차피 이제 합의를 보신다고 하니까. 근데 조금 지금 변호사의 역량이 좀 부족하다는 거는 맞아요. 그 말은 해드리고 싶어요. 어? 이해했어요. 그냥 본인들이 지금 발 벗고 다 하고, 변호사는 그냥 수수료만 받는 거잖아. 지금 엄마 아빠가 솔직히 약간 그런 느낌은 들긴 해요. 근데 뭐 뛰어다니고, 그러네. 그 다음에 엄마 여기 집은 언제 이사했어? 2000년 11월에 12월, 12월 초인가 11월 말인가 집을 그때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산 지는 10년 전에 샀었고 지금 집은 네 그쵸
그치? 들어간 지는 얼마 안 됐죠. 그치? 이거 말고 또 문서 또 있지? 정리했어요. 정리를 하고 여기로 다 박아가지고 간 거예요? 아니요. 들어간 다음에 정리는 그 후에 했어요. 작년. 왜냐하면 문서 변동을 하면서 이게 지금 이제 충돌됐다 그래요. 그 표현해야지 뭐 엄마가 좀 잘 알아먹겠다. 이 문서하고 이 문서하고 예? 정리를 하면서 충돌됐다고 충돌. 아, 운이. 그래요? 이해했어요? 이해하셨을까?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집에 안 들어왔었어야 돼, 엄마가. 아, 그래요? 응. 저희는 그 집 들어가서 좋은 일만 생겼다고 되게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왜냐하면 지금 엄마가 이 문서 하나 가지고 있고 이 문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 가지고 있다가 이쪽 집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지금 이사 왔지. 사실 그 집은 저희가 살아본 적이 그 지금 정리한 집은 저희가 그러니까 살아본 적이 없는 집이에요. 그건 그냥 돌아가신 아버님 사시라고 거기 이제 그냥 계시라고 한 거고 지금 저희는 근데 여기 집이 지금 돈이 좀 됐어요. 돈 하나도 안 됐어요. 똔똔 그대로 산 가격. 근데 요 집에서 이렇게 이제 옮겨 오면서 이렇게 마장이 조금 났고 엄마 마장이 좀 났고 그 다음에 어찌 됐던 간에 이렇게까지 굳이 어수선하게 지금 아들이 지금 땜빵질하고 있는 거거든. 엄마의 아빠의 운을 땜빵질하고 있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본인은 원래는 요 일이 있기 전에 집 문서를 띄우고 할 때 어디가 점을 봤으면 정성 좀 드리라고 했을 거야. 그랬으면 조금 덜 저기 했고. 지금 아버님 돌아가셨어? 네. 언제? 2000년 봄에 돌아가셨어요. 2000년 3월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집을 그니까, 이 받았어요. 문서하고 앵겨 타면서 집을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어쨌든 아버지가 사셨어도 본인들 문서였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서 이 집을 이제 팔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문서에서 마장이 나면서 성주에서 내 성주가 들썩들썩, 그리고 아버지 상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풀어 넘겼으면 조금 더 나았을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도, 그래, 이런 사고도 안 났을 거고, 얘가 다른 걸로 그냥 군대로 땜을 했겠지. 근데 두 내외가 너무 착실하니까 아이가 대신 그런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땜에 하고 있는 거야. 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아이가 여기에 비관만 안 삼는데. 그러니까 돈은 들어가더라도 좀 애가 제대로 이제 그냥 극복만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군대에 있다라도 상담은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아니에요? 네, 할 수 있어요. 상담 할 수 있을 건데, 뭐 심리 상담이라든지 그 군대 내에서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그 상담을 조금 주기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약을 복용하라는 건 아니고, 상담. 심리 상담이나 이렇게 거기서 좀 적응 좀 하게. 지금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잖아, 애기. 그러니까 상담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애기가 제대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엄마 아빠한테는 의젓하게 지금 잘 견디고 있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죄송스러워서. 그 아이가 성격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있어서 이 상황에서도 엄마한테는 지금 투투거린단 말이야. 아빠 눈치는 보이고, 아빠 눈치를 엄청 많이 본다고,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가 요거는 조금, 아이를 좀 다독이는 거는 조금 부대에다가 좀 얘기는 해야 될것 같아. 통화는 할 수 있잖아, 아들아. 비관 사지 않게. 그리고 사자는 좀 풀어서 넘겨야 되고, 이 집은.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사자 따라 들면서, 그 사자가 두 내외한테는 표적을 안 줬어. 돈으로만 지금 표적 준 거야. 저 사실, 저는 아버님을 매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저희한테 되게 힘들게 했고, 뭐, 정신적으로든, 뭐, 금전적으로든, 뭐, 같이 위아래층 살면서 한 7년을 같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의 인물은 아니셨으니까 뭐 지금은 뭐 꺼내고 싶지도 않은 부분이긴 한데 좀 너무 힘들어서 저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엄마, 병원을 들었었는데 엄마, 어찌됐든 간에 엄마가 좋든 안 좋든 그건 상관없어. 좋아하신 분이고 안 좋아하신 분이고 해도 어차피 그분은 부정할 수 없는 내 시아버지고 우리 아이들의 할아버지이고 내 남군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 이해했어요? 힘들게 하셨든 뭐했든 어쨌든 그 망자님의 한은 달래드려야 되고 호는 사자는 어때요? 달래서 보내야 돼. 사자도요 착한 사자가 있고요. 네. 악한 사자가 있습니다. 이해했죠? 거기에서 병이라도 주고가거나, 관제도 이빨에 딱 주고갔다면 엄청나게 그 사람의 풍파, 그 사람의 풍파도 같이 맞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조금 넘겼으면 좋겠어. 군대에서 사고 안 치라는 법 없고, 이해했죠, 엄마? 또 나머지 하나 자소까지 또 근심이 또 생기면 안 돼. 이 말을 왜 하냐? 자식들을 갖다 흔드는다는 거는 두뇌가 너무 착실하다는 거야. 이해했어? 그나마 착실하다는 거야. 응? 그거를 스트레스 받거나 뭐 어차피 나갈 돈이야. 그래서 왜 우리가 부모님이 주신 유산이 있어요? 응? 예를 들자면 남편이 뭐 예를 들어서 죽었어. 보험금이 나왔어. 그거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망자 거야. 그래서 망자를 일부분 띄어서 달래주고 나야지. 예? 내가 써도 되는 돈이 되는 거야. 그 상문을 사람들이 엄청 쉽게 생각하고, 갔으니까 오히려 호상이니까 괜찮지, 뭐 하니까 괜찮지. 아니. 절대적으로 상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이 태어날 때도 우리 온 집안 사람들이 기도하잖아. 그죠? 너무 행복해 하잖아. 그죠? 좋은 일에도 부정이 딸고요. 나쁜 일에도 근심이 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하고 가시면 될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아들은 거기 끝에다가 표적, 자손들한테 표적 주지 말라고 하는 정성이야. 엄마, 이해하셨지? 무슨 얘기죠? 사업하는 사람이, 엄마, 진짜 사업을 잘 되다가 갑자기 사업길이 다 돈줄이 막혔어. 근데 어젯날에, 그젯날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야. 근데 그 표적으로 일이 잘안 돼. 그러면은 제수굿을 먼저 할것 같아요. 망자 달래는 굿을 먼저 할것 같아. 망자를 달래는 굿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제수굿을 하는 거야. 어떤 적이든. 이해했어요? 이거는 만신인 나도 또 열애는 없어요. 우리는 더 가중되지. 왜? 제자이니까 알고 있잖아. 그 상문이 얼마나 저기하고, 이 전환이 얼마나 신령님들이 안 편하시겠어. 자손들이 갔는데. 그치? 그런데 내가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는 없다고. 그 시아버지 혼도. 이해하셨어? 그러면서 뭐를 해? 내가 용서를 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해줘야지. 어때? 아휴,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잘 돌아가셨다. 어? 이제 좀 편하게 좀 살자. 이렇게 마음 먹었어, 안 먹었어? 그 마음도 저요. 먹었잖아. 어? 응? 슬프기도 하지만. 응? 응?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도의 마음 가져야 된다고. 그 애도의 마음이 그 자리거지가 됐던 아버지 몫을 잡아서 구슬하러 들어갔을 때, 나도 그분을 내려놔야 되고, 그분도 인간 세상에 그 품었던 자손들에 대한 마음 있잖아요. 이걸 다 내려놓고 가시는 거야, 엄마. 이해하셨지? 그러면서 사자 보고 가서 그냥 데리고 가시라고. 이해했지? 무슨 얘기인지. 그게 업장 소멸이에요, 결론은. 이해하셨죠? 그거는 정성을 꼭 들였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내 성주 지신도 좀 편안하고, 문서도 편안하고, 돈도 더 나갈 것도 더안 나가신다는 얘기야. 이해했죠? 우리 내년에 태주님이 지금 올해는 괜찮은데 내년에 건강으로 좀 표적을 받을 수 있는 해거든요. 아,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혈압 관리,
혈관 관리 조금 조심하시라 그러셔야 돼. 그다음에 이게 대주님이 좀 돌아다니는 직업이고 기술을 먹고 살으라는 직업을 갖고 있을까? 어?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해했죠? 이 사람은 몸이 재산이다. 우리 대주님은. 응? 이해했어요? 아버님 닮으셔가지고 성격 까랑까랑해요. 대주님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해하셨지? 오늘 상담 여기까지 마칠게요. 대단하셨습니다. 네.